안녕하세요. 저는 방송 프로젝트 정글을 맡고 있는 엘림이라고 합니다. 이번에 2주년이라고 해서 팬분들께서 보내주셔가지고 감사히 또 잘 까보겠습니다. 제일 큰 거부터 일단 운동 좀 열심히 해보려고요. 이것은 후드티로 보여지는데요. 제가 또 후드티를 또 잘 좋아하기 때문에 편해가지고 감사합니다. 이게 뭐라고 하더라? 네, 가디건. 제가 옷이 없는 걸 또 알고. No. 아니요, 저는 게이밍 옷밖에 없어가지고. 반팔. 뭐야, 이거 특수 제작인가? 닮은 건 모르겠고, 그냥 소리쉘은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. 제가 뭐 그렇게 생기진 않은 것 같아서. 야, 세월 참 빠르다. 한 것도 없는데 벌써 2년이라니까, 이거. 이거는 수건인가요? 저 손에 게임할 때 손에 땀이 많이 나가지고, 요새 물티슈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, 요긴하게 쓸 것 같은데. 옷, 이것도 가디건. 제가 옷이 없어 보였나봐. 이거는 제가 쓰는 마우스인데 커스텀을 했다고 하네. 오, 닉네임이 담겨져 있어. 이거는 아까워서 못 쓸 것 같은데. 이거는 장패드. 일단 누군지 모르겠고 그건 아닌 것 같고, 일단 제가 좋아하는 챔피언들인데 감사합니다 다들. 신기하다. 이 T1 시절부터 지금 현재 저까지 제 일대기가 담겨있네요. 이거 엄마 주면 참 좋아할 것 같습니다. 집에다 갖다 놓은. 이거는 뭐 잡지인가요? 이거 약간 제 나무위키인데요? 옛날 제 데뷔 때 뭐 얘기랑 잘했던 경기 뭐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. 딱히 그렇게 아직 만족하지 않아서 제 기억에 남는 경기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그나마 그냥 데뷔 전? 이거는 약간 메시지북, 응원해주시는 그런 메시지북인 것 같습니다. 노래 추천드릴게요. 저는 멜론 차트, 그리고 스니커는 자주 썼어요. 뭐죠? 리모컨 있는데? 식물물인데? 신기하네. 세상 좋아졌다는. 이거는 운동하라고 할 때 입으면 좋겠구만. 이건 니트예요? 이야, 약간 흰색, 검은색 그런 거 좋아하는데 나이 드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있는 대로 입는 것 같아요. 이거는 귀엽긴 하네. 이거 약간 가방에 달고 다니면 될 것 같은데. 이게 뭐 놓을 수가 있네요. 좀 잔인하긴 한데 너무 귀여운 선물 감사합니다. 이 곰돌이야. 이게 나이 드니까 인형이 괜찮더라고. 어릴 때 인형 약간 왜 좋아하나 싶었는데 이런 거 하나씩 있으면 괜찮더라고. 이건 뭐죠? 귀엽게 생긴 건데. 네, 이거 또 가방에 꼭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꼬리. 이야, 약간 돌고래 꼬리 같기도 하고. 안 들어갈 것 같은데? 있어 보여요? 감사합니다. 이런 것도 처음 봐도 이런 거 하나하나 전 다 읽어보기 때문에 힘들지 이런 거 보거든요. 네, 다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거는 케이크, 생일 케이크. 약간 간지용으로 벗어본. 자, 선물 다 뜯어봤는데 옷이랑 또 인형, 또 액자, 그 다음에 메시지북, 편지, 목걸이까지, 수건까지 챙겨주셔서 항상 너무 감사드리고, 여러분들이 응원해주셔서 정말 힘이 많이 들고 있고요.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잘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주시고, 저도 이제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영상 아니죠? 요즘 딱 사이즈가 딱 좋아하는 사이즈. 네. 또 이거 되나요? 이것도 딱 사이즈가 또 제가 좋아하는 큼지막한 스타일. 옛날에는 누나랑 같이 했는데 누나가 옷 골라주는 대로 입었거든요. 근데 요즘엔 주는 대로 입고 있어요. 주변 사람들이 잘 맞고 있는지 모르겠는데. 느낌이요? 없네요. 다들 감사합니다. 잘 입고 다니겠습니다. 최근에 재밌는 일이 딱히 없었어요. 네, 글쎄요. 딱히 진짜 없는 것 같은데. 저는 바로 옆방에 있는 기인 선수를 적극 추천합니다. 기인 형, 나도 형처럼 잘생기면 이런 여러 가지 컨텐츠를 할 텐데 나는 자신이 없어서 못하겠다. 대신 형이 얼굴값 해줬으면 좋겠어. 파이팅!